네. 초보 운전 안 보여요? 지금 운전 연수하느라 그렇잖아요. 뭘 빵빵거려요 뒤에서? 아니 연수하는 건 제가 몰랐고요. 여기서 안 보여요? 안 보이세요? 가세요.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위치를 바꾸더라고요. 지하 주차장이 사실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당당하게 연수를 하고 있다 접반화장식으로 나왔다는 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. 본선에서 합류된 곳 말고 이렇게 박스 하나 넘어서 되시면 어떡하냐. 여기 지금 제 쪽은 자리가 없는데 하니까 이렇게 약간 어이없다는 듯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, 그런 게 뭐 어딨냐고 바로 창문 올려버리셔가지고 좀 되게 불쾌했죠. 오늘은 바로 주차할 수 있겠다.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죠. 아니 여기 차가 들어갔어요 아저씨. 네? 차 들어갔어요 여기. 나오세요. 아니에요 여기서 못 나와요. 그냥 계속 기다렸어요.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아니 여기 차가 없다네. 왜 그러는 거야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못해요. 우리 아저씨 진짜 왜 이래? 경찰관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결한다기보다는 화해 안 하실 거면은 저희는 딱지를 끊겠다. 어떻게 하실 거냐? 선택하셔라.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. 뭘 돼요? 여기 차 저희 대려고요. 뭐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. 사람이 기다리면 어떡해요? 아, 잠깐만, 금방 왔잖아, 여기. 뭘 금방 와요? 주차를 하면 먼저지. 공영주차장이잖아요. 아,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상식이 아니에요, 이거는, 사장님.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맡고 있는 게 상식이에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아, 상식적으로 열심히 사세요. 네. 진짜 그냥 한 10박수가 엄청 올라갔었거든요. 왠지 그 상황에서 나가면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에서 이렇게 진짜 숨 죽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요. 저희도 CCTV 돌려서 혹시나 뭐 차에다가 이렇게 해코지 같은 거 했을까봐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이상한 행동만 하시다가 나가신 상황이라서 저희는 뭐 따로 뭐 조치할 뭐 그런 건 없었죠. 경찰에서 말하기를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.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. 뭔데 이거? 다가오는 게 보여서 아 이건 저분이 논 거구나. 그리고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.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렸습니다.
아니 제가 먼저 왔잖아요. 차가 기다려야지. 말이 됩니까 지금? 아니 자기들 말인데. 아니요. 아 자기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여기 나가자 그러잖아. 뭐 하는 거야 거기한테? 너 뭐 하는 거 그러냐? 본인이 이제 상식밖에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저한테 또 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요. 그 사람 가방에 손을 댈 수도 없고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현실이 너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. 이 주차장은 사람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주차를 먼저 하게끔 돼 있는데 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? 이 법이지.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분이 먼저지 않을까요? 일단 주차 자리와 관련된 그 방법을 규제한 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주차 자리라는 것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 뭐 주차할 권한이 먼저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 상식선에서 우리가 주차 행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주차 행위와 관련되어서 뭐 서로 간에 폭력 행위가 일어나거나 또는 협박, 욕설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가능한 상황입니다.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CCTV를 앞으로 돌리면 쪽지가 붙어져 있고 다시 뒤로 돌리면 없고 사람이 붙인 적은 없는데 이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날 좀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무슨 낙엽이 떨어지듯이 날아오더니 쪽지가 딱 제 차 뒷면에 붙더라고요. 어이없었고 그 좀 허탈했지만 웃긴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. 가해자 차량 번호를 확인시켜달라고 관계자분께 말씀드렸더니 관계자분께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확인시켜줄 수 없다.